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의사표시 가서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자, 107조가 있어요. 제목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자, 의의를 만약에 본다면, 의의를 본다면 요거는 일치가 아니고 뭐고? 불일치고,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하는데, 짜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혼자 했다. 그래서 의의를 본다면 이건 무슨 표시다?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어쨌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뭐가 존재해야 된다?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되고요? 네?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표의자가 이걸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표의자가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죠?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서를 내게 되면 반려하겠지라고 있죠. 생각하고 하더라도 그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건이 존재, 불일치, 알고 한다, 이유, 동기, 불문 있죠. 네, 여기서 요거를 묶으면 뭐가 될까요? 요거 묶으면 뭘까요? 여기에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속된 말로 거짓말. 그게 뭐다 이게? 허위 표시라는 거예요. 무슨 표시요?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효과를 보면 어떻게 될까? 효과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짜고 한 것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인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로 가고요? 원칙은 뭐로 가고, 유효로 가고, 예외적으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원칙, 유효, 예외, 무효 가지고 이제 간단히 보충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진이 아닌 증여를 했다. 뭐 했다? 갑이 을한테 마음속은 줄 의사가 없어요. 보세요. 마음속은 뭐 줄 의사가 없어, 의사는. 근데 표시는 뭐라고 했다? 내가 줄게. 얘가 준다고 얘기하니까, 을이 뭡니까? 여기다 맞춰서. 그러면 고마워. 고맙다. 표시도 뭐요? 받아야지. 의사도 뭐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럼 누가 불일치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이 불일치를 뭐요? 인식 못 하는 거예요? 인식 못 한다고 본다면, 이 사람 이걸 인식 못 한다 그러면 일단 뭐 한 대로? 동그라미로 효력이 생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원칙은 뭐하다? 유효로 가는 거예요. 왜? 을이 이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을이 이 마음속에 뭐라는 것을 지금 보면 여기 동그라미로 효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뭐한 대로요? 많은 것대로 갔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얘의 불일치를, 이게 무슨 표시죠? 허위 표시를, 또는 을이 갑이 마음속 X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만약에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 을을 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뭐로 간다? 무효로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인식한다는 얘기를 주문해서 뭐라고 적어놨어요? 응? 을이 이 사람 진이아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 끊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을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너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을이 뭐라고 그래요? 을이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얘기해 드릴 거 아니야. 뭐라고? 반대로 우리 뭐 야 나는 그 사실을 뭐요? 몰랐다. 그 다음에 또는이 바뀌어야 돼. 또한 뭐요? 알 수 없었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 같은 얘기죠. 그럼 요건 해석한 거죠, 요거는? 그러면 이제 둘이 다툼이 있으면 갑은 자기 X를 주장하고 싶으니까 무효라고 얘는 떠들 것이고, 이쪽은? 아, 그럼 아까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갑.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 그래서 갑이, 그러니까 즉, 을이 자신이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없었다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무효를 주장한 누가? 갑이 이쪽에 둘 중 하나를 뭐하면 입증하면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7조는 원칙이 뭐고요? 유효고 예외가 뭐다? 무효. 됐죠? 근데 조문을 보면 또 이런 말 있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즉, 당사자끼리 이게 뭐가 돼도, 무효가 돼도, 건너간 제3자가 혹시 뭐라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악인은 보호를 해주지 않지만, 누구는? 선의는 보호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증여했는데, 지금 무효예요. 무효. 그럼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근데 을이 땀만 먹고서 슬그머니 병한테 뭐하고? 팔고 먹티. 뭐했다? 먹고 튀었어. 그럼 병이 이 앞에 사실을 모르면 선이고, 그죠? 알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이것이 뭐가 되더라도 갑이 이 무의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의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고? 그럼 또 갑하고 벽이 만나면 또 서로 싸울 거야. 뭐라고? 뭐라고? 너 악이었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갑이. 갑이 벽한테서 악이었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얘가 뭐라고 그래요? 나 선이었어. 왜 그래?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왜?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자. 병은 선 유효를 주장할 것이고 이쪽은 그래서 요거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자, 그걸 한번 책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66페이지 가로 1번 의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제가 출처 놨죠. 이렇게 딱 무슨 표시? 반더커의 표시. 짜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혼자 한다. 그래서 2번을 좀 많이 좀 읽어주시고요. 자, 요건. 동그라미 1번. 뭐가 있을 것? 사법상 뭐가 있을 것? 의사표시 존재하고요. 동그라미 2번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밑에 읽지 마시고 그냥 제목만 넘기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이제 3월 4일 가서 할 테니까. 그 다음 우측 가가지고. 표의자가 의사표시 불일치를 뭐하고 있을 것? 알고 있을 것. 그러니까 그 3번이 뭐예요? 3번이 뭐예요? 그게 아까 거짓말. 다른 말은 뭐예요? 허위표시. 그죠? 답. 그러니까 거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냐? 표의자가 불일치를 뭐 알고 있어야 하고 만약에 불일치를 모르고 있으면 뭐다? 아까 차고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동기 이유 불문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효과죠. 효과. 원칙 뭐예요? 유효. 그죠? 예외 뭐죠? 무효.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무효. 기억.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다? 무효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에 뭐 있습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됐어요? 악이. 또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거기다 오른쪽 쓰세요. 오른쪽에다가 효력요건, 밑에다가 입증책임, 밑에다가 무효주장. 효력요건, 입증책임, 무효주장.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3번입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 있죠? 기억 체킹하시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로서 누구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이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효과 꼭 기억하세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무효 건너간 제3자는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죠. 네, 그런 것을 왼쪽에다 쓰세요.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네, 이제 거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107조.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 잠깐 설명할게요. 자, 통정은 이제 108조 얘기입니다. 108조. 자, 통정 허위 표시. 자, 통정 허위 표시의 뜻은 허위 표시를 짜고 했다, 혼자 했다. 예? 짜고 했죠? 그죠? 무슨 표시를? 짜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뭐 한 거다? 짜고 했다. 자, 거기에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봅시다.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71페이지 보세요. 의 나와요. 의.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다? 통정의 표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고치세요. 무슨 표시로? 단독 허위 표시. 그러니까 단독 허위 표시를 짜고 했으면 그게 통정이에요. 즉 표의자가 상대방 양해 또는 합의하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죠? 단독 허위 표시. 예를 들면 사실은 무슨 계약인데? 증여 계약인데 뭐를 면하기 위해서? 증여세를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쌍방이 합의로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허위 의사표시 요소는 범죄는 무슨 행위를 한다? 가장 행위. 자, 거기 뭐 면하기 위해서? 증여세 면하기 위해서. 갑이 원래는 증여하는 게 맞아요. 증여인데 이걸 갖다가 계약서에다가 증여해서 등기부에다가 이걸 뭐로 기재하게 되면 증여로 기재하게 되면 당연히 뭐 맞는 거예요. 이 당연히 증여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증여 세금 부과 되겠죠. 그러니까 증여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예?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할 목적으로 둘이 뭐 하죠? 매매로 둔갑시켜가지고 등기부에다가 뭐로 적어요? 매매. 그러니까 뭐를 숨기고? 증여를 숨기고. 자, 보세요. 증여를 뭐하고? 숨기고. 어? 매매로 뭐해서? 가장해서 등기했다는 얘기죠. 응?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증여를 숨기고 했을 때 요걸 이제 좀 숨긴다는 말을 갖다가 좀 멋있게 표현하려고 은닉한다고 그래요. 무슨 행위요? 숨긴다는 거예요. 이게 은닉 행위가. 예? 네?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그럼 그 요걸 뭐라 그래요? 가장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증여의 의사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요거 하면 이제 세금 맞으니까 살짝 뭐로? 매매로 가짜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가장행위는 108조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효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한다? 그러나 요거 은닉행위는 증여 의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니까 요건 유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그 밑에 은닉행위라는 말이 바로 있어요.
밑에 있어요, 없어요? 은닉행위는 체킹해 놓으세요. 은닉행위 증여의 의사를 숨기고,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응? 계약이에요, 계약. 여러분들, 이 증여는 내가 주겠다 했을 때 상대방이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받겠다 할 수도 있고, 못 받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오랜 공직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죠? 뒷돈. 또는 뭐야? 뇌물. 대가성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게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요즘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뭐요? 증여하실 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계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공부할 때 증여를 자꾸 단독행위로 왜 착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 누가 주면 고맙지. 근데 증여는 뭐가 아니다? 단독행위 아니고 뭐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는 유상인 계약이고 증여는 뭐야? 무상인 계약입니다. 누가 나한테 지금 뭐 증여 좀 해줬으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증여 받는 경우 없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증여해 주로? 자식들한테. 근데 주지 마세요. 있으면 주지 마시고 갖고 있다가 뭐요?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다 주면요 고마운 줄을 몰라. 필요할 때 그때 딱 주면 고마워요. 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야? 엄청 지금 뭐야? 배가 엿 부른데 여러분들 물은 언제 줄 때 가장 좋아요? 사막에서 진짜 힘들 때 그때 거기서 물 한 마디 주면 그게 그렇게 뭐예요? 고맙고 고마울 수가 없어. 근데 이 배 이만큼 부른 사람한테 물 좀 뭐예요? 아이고 귀찮아. 이거 왜 줘?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요령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돌아와 이제? 곧. 설날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와서 세배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입으로 하면 욕먹어 요즘은. 뭐 세배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줄 때 이왕이면 그 5,000원짜리보다는 뭐가 좋고 만원 좋고 만원짜리보다는 그죠? 그러면 그런 거 딱 주면은 뭐 그게 어쨌든 고마워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요령을 아셔야 돼. 줄 때 주더라도 뭐예요? 상대방이 필요할 때 그때 주는 것이 정말 고마운 거야. 근데 가끔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술 먹대. 야, 내가 술 살게 와 해가지고 가끔 뭐 술을 사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술 먹고 가면서 뭐라 했지? 자식 뭐 돈 잘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 술 고맙게 먹어야 되는데 그 요령이 생기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건 뭐냐면요. 이게 선택의 문제야. 그걸 잘하면 상대방과 나하고 관계가 뭐예요? 굉장히 좋아지고 잘못하면 죽어도 욕먹을 수가 있어. 증여는 단독행위 아니에요. 뭐다? 계약. 그럼 여러분들 증여할 때는 기부 앤 테이크가 있습니까? 기부만 있습니까? 주는 것만 있지. 반응은 없잖아요. 매매는? 주거니 받거니 하지요. 자, 여러분들 폭리란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 폭리. 어? 폭리란 것은 뭐예요? 준 것과 받은 것. 기부 앤 테이크가 너무 뭐야? 차이가 났을 때 폭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증여할 때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지. 그럼 증여는 무슨 말이 없다? 폭리란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설명 안 했지만 이 앞에 사실은 폭리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행위? 아니 저 사람 세상 물정 모르니까 9억짜리를 갖다가요 시가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3억에 샀어. 그럼 폭리 취한 거야. 그러면 매매해가지고 기부 앤 테이크가 현재 차이가 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무상으로 주는 증여는 폭리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판례가 태도가 뭐냐면 무상으로 줬을 때는 폭리 행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지금 증여란 단어는 뭐다? 기부 앤 테이크가 아니죠. 뭐만 간 거예요? 테이크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야?
폭리란 말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판례 태도야. 그럼 매매할 때는 폭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아니 9억짜리 갖다 3억 쓰면 폭리시할 수 있잖아요. give and take 그 갖다가 책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렵게 얘기한다니까 자꾸. 기부를 갖다 주는 걸 뭐라 하면 돼? 아, 주는 것하고 받은 것이 차이가 있다면 될 것 같다가 뭐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재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증여는 단독행위 계약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증여 의사를 숨기고 매매를 가장했다. 그죠? 자, 그럼 이때 숨겨진 행위를 무슨 행위? 은닉행위라 한다. 예를 들면 등기병 관계상 증여계약 진위를 숨기고 매매계약을 가장하는 경우이다. 은닉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숨겨진 행위가 그 요구되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위에서 증여로서 요건이 갖춰있으면 증여는 뭐하다? 네, 그럼 여기서 은닉행위하고 무슨 행위? 가장행위를 같이 묶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증여 숨기고 밑에다가 매매 가장 그렇게만 적어놓으세요. 자, 위에다 뭐라고요? 증여 숨기고 밑에다 뭐 쓴다? 매매 가장. 그렇고 은닉행위와 뭐하고? 가장행위를 한꺼번에 잡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겠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요건 들어가 보세요. 요건. 자, 1. 뭐가 있을까? 있죠? 여기 보세요. 있죠? 2번은 뭐예요? 불일치죠? 그죠?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뭐가 있을 것? 합의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이 여기에다가 어디에다가 이 단독 회의 표시 여기에다가 이 중간에다가 짜고 했다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무슨 표시 요건이다. 통장 회의 표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표시해야 돼요? 4번에다가 별표하시면 돼. 둘이 뭐 했다는 거? 짰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점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슨 의사표시와 단독 허위 표시와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다음 편 넘겨보세요. 72페이지. 자, 4번 볼게요. 효과 갑니다. 효과, 당사자 간의 효과, 기억.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뭐다? 무효. 상대방의 허위 표시 합의했기 때문에 상대방 뭐 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 자, 니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허위 표시는 뭐임으로? 무임으로.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면 법률상 원인 없는 무슨 이득? 부당 이득이므로 반환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허위 표시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이때 불법 동그라미. 불법이 뭐죠? 선풍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라는 규정 뭐가 없다? 적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법 원인급여는 언제 써먹었어요? 보세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세 번째가 무슨 표시죠? 그러면 목적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적법성하고 무슨 성이 있었어요? 타당성이 있었죠. 타당성. 아까 그러면 돌려 못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 타당성 들어가서 아까 무슨 급여? 무슨 급여 했을까? 불법 원인 급여. 그러면 힘들면 불법 원인 급여가 힘들면 당사자에서 나왔었어요? 목적에서 나왔었어요? 아니 정확히 몰라도 대충 목적이죠. 지금 무슨 세계예요? 의사표시 세계야. 당사자 세계하고 목적 세계하고
의사표시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느낌상 불법 원급여는 아 그게 적법성은 뭐요? 타당성 거기서 얘기했던 거니까 의사표시 세 개는 무슨 급여들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위치선이죠. 위치를 아 당사자 여기가 있고 목적 영역이 있고 의사표시 영역이 있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영역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답을 찍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 불법 원인급여는 목적에서 노는 거지 의사표시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무슨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짰다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그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예? 선풍기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니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니은 자 그 다음 우측 건너갑니다. 디귿은 건너가요. 73페이지 2번 제3전의 효과입니다. 기억 무슨 무효가 나오죠? 상대적 무효랍니다. 체킹하십니다. A 허위표시 무효는 서해남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뭐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고 이제 선이 제3자 가지고 해석합니다. 뭐 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장 매매에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자 그럼 뺄게요. 둘이 지금 뭐 해서 자 가장 매매만 할게요. 무슨 매매에서요? 완전 짜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예요.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것도 무효 등기예요. 무슨 등기요? 근데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판 거예요. 누구한테? 을이 병한테 뭐예요? 판 거예요. 이렇게 팔고 먹튀했다는 얘기죠. 그럼 병이 뭐예요? 병이 등기했을 때 병이 뭐라면 선이라면 보호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갑은 이것이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를 가지고 와서 이한테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보호받아요? 선이가 보호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고 이 선이 제3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뭐 해석한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 선이는 네. 추정될까 안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이는 네, 추정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 추정된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입증 면제를 받아요. 뭐 받는다? 입증 면제 받으면 보호막을 쳐놓는 거예요. 어떻게 쳐놓는다?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러면 입증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이거는 문 밖에 있는 그대. 뭐라고요? 노래 가사 같죠? 맞아요. 뭐라고요? 문 밖에 있는 그대한테 입증 지금 넘어가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을 때 을이 먹태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의 뭐가 병의 뭐가 선의가 뭐가 되면 네? 추정되면 보호막 친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입증? 문 밖에 있는 그대. 그러니까 갑이 이저의 선의가 아님을 뭐하면 입증하면 이게 깨지는 거고 즉 악의를 입증하면 깨지는 것이고 입증 못하면 그대로 병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유리해요? 병한테 유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자가 선의인데 만약에 과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선의인데 무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선의 유과실은 보호를 받을까 못 받을까 했더니 선의이면 되지 뭐는 묻지 않는다. 과실 있다 없다 물을 필요가 없다. 왜? 법조문에 뭐라고 적혀 있으니 선의만 있지 다른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만 달랑 있으면 되지 선의 과실문은 물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의의 병이 있는데 혹시 다시 또 건너간 정이 있을 때 정이 혹시 악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이러해서 일단 사실은 얘는 알고 있어. 건너왔죠. 그러면 악의 정은 보호를 받을까 못 받을까 하는 얘기예요. 네. 인정합니다. 뭐 한다? 이런 걸 제가 뭐라면 방패라고 해요. 뭐라 한다? 이제 물론 이제 엄폐물 보호 법칙이란 말이 있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방패. 즉 앞사람이 보호를 받으면 뒷사람은 선악 묻지 않고 그대로 묻어가는 것. 그걸 뭐라 한다? 방패. 다음. 선의 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효 주장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갑이 이 문 밖에서 밤새도록 궁시렁대. 무효인데, 무효인데, 무효인데. 씩씩거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할까요? 문을 열고 뭐라 그럴까요? 응? 아니. 그래. 무효 인정해줄게.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건 관계가 없어. 즉, 바깥에서는 뭐 할 수 없지만, 바깥에서 이 창을 열 수는 없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창을 열 수 있다 없다. 바깥에서는 무효로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항하지 못한 데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의가 있으면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바깥에서는 뭐 할 수 없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 즉, 뭐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에서는 주장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 인정할게. 그래,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그 정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 시험 문제가 나오면 108조 2항에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체크만 해봅시다. 73페이지. 73페이지 년 A 선의의 의미 및 입증 책임. 선의라 함은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제3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제3자 선의는 추정되므로 아까 뭐랬습니까?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러면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어요? 문 밖에 있는 그대.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 악의를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했죠?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본 거예요. 다음, B. 무과실까지 요구되는가 여부. 제3자는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로 추가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즉, 선의 과실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자, 밑에 이것은 다음 달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늘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 제3자가 스스로 보호받을 뜻이 없을 때는 그러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죠. 다음 3번 전득죄에 대한 효력입니다. 한편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뭐한다? 취득한다. 즉 무슨 자는? 전득자는 제3자로부터 선의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이다. 자, 여기 무슨 법칙? 간단해서 방패. 방패.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 뭐 한다? 그냥 묻어가는 것을 뭐라 한다? 방패. 네. 그러면 지금 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 이 이야기를 한 번에 끝내줄게, 제가. 한 번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 75페이지 보면 몇 페이지요? 빈 여백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 75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아직 쓰지 마세요. 선의 제3자를 좀 글자를 좀 크게 좀 쓰셔가지고, 그냥 빨간 걸로, 박스를 아주 크게 거의 찰 정도로 이렇게 아주 크게 하나 그려놔 보세요.
몇 페이지에다가? 75페이지에다가 선이 지나면서 놓고 박스가 아주 크게 그려놔. 됐어요? 크게 해놨습니까? 예. 네. 그리고, 예, 네, 박스 크게 해놨어요? 어. 그리고, 아무것도 쓰지 마. 그게 뭘까? 아니, 공부할 때, 빽빽히 채워서 공부하지 마시고, 여백의 미를 살리세요. 즉, 동양화 있죠. 동양화는 뭐예요? 여백의 미입니다. 서양화는 그냥 막 채워놓지, 그냥 막 채워놓잖아요. 그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그 페이지 지날 때마다,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놨을까? 예?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면, 박스 쳐놓고, 얘한테, 예? 네?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무조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적어놓을게요. 선의는 추정되는 게 유리한 거요? 추정 안 되는 게 유리한 거요? 보세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럼 누구한테 입증 책임 있어요? 문 밖에 있는 그대.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해야 돼.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거요? 선의는 추정이 유리하겠죠? 다음,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선의에 과실이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잖아. 뭐 밖에 없으니까. 선이 뺏겨 없으니까 선이 과하시면 모를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얘가 보호받으면 안에 있는 사람도 방패. 바깥에서는 이걸 뭐 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밖에서는 문 열 수 안에 주장할 수 있잖아요. 밖에 뭐 주장할 수 있으면 이쪽에서는 안에서는 뭐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또 몰라서 적지 말아요.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몇 조하고 몇 조? 107조하고 몇 조? 108조. 그러면 이 해석은 107조나 108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잖아요. 왜? 효과가 여기는 무효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리고 무효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대상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07조 무효가지고 선의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108조 무효 가지고도 선의 삼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 해석은 의사비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얘한테. 그래서 108조 문제 내면 보통 정답이 이 안에 있어. 108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허위표시만 얘기해드렸어요. 그럼 아직 얘기하는 게 뭐죠? 이거 얘기하는 벌써 알잖아. 다 뭐 알잖아. 그죠? 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